반갑습니다. 아래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경주 시민 여러분, 천년의 고도의 자부심을 가진 경주 시민 여러분, 오늘은 비가 와서 장날이 좀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봄비로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동자와 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나선 기호 6번 권영국 여러분에게, 경주시민 여러분에게 힘차게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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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주는 낙후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주의 경제는 밤 9시만 되면, 밤 10시만 되면 도심에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가, 이 지역의 생존이, 그 삶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주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후퇴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진 자들을 살찌고 왔던 재벌들의 정권, 새누리당 정권이 이 지역을 수십 년간 독점해온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경주는 바꿔야 합니다. 경주는 가진 자들의 정권, 새누리당의 정권을 바꾸어서 노동자, 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누리당에 공천만 받으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구분도 없이 무조건 투표해서 밀어주는 잘못된 현실을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바꿔 냅시다, 여러분!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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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김석희와 기호 5번 정정복 후보는 경주를 바꾸지 못합니다. 왜? 기호 1번 김석기 후보와 기호 5번 정적 후보는 같은 새누리당 태생입니다. 이 지역을 그동안 망쳐온 것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여러분?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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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이만은 어제 2016 총선 네트워크에서 가장 최악의 후보로 바로 뒤에 사무실에 있는 1번 김석기 후보를 선택하였습니다. 김석기 후보는 우리 국민이 가장 나쁜 국회의원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선출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후보를, 경주 지역의 국민의 대표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경주 지역을 부끄럽게 할, 그리고 가진 자들을 개변해온 우리는 새누리당 공천 후보가 이 지역의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또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망쳐온 새누리당을 돌아가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경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도장을 찍고 이런 사람을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노동자 서민의 아픔을 함께해요.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함께 책임질 줄 아는 바로 기호 6번 권영국 후보를 이번에 경주 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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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대 중반의 청년기를 열악한 노동정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풍산금속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자와 우리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권력과 권력에 맞서왔습니다. 이제 잘못된 권력, 잘못된 정치를 우리 노동자 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바꾸어 냅시다 여러분. 권영국, 권영국, 권영국. 경주의 도심이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경주의 도심을, 경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상인들의 권리를 다시 해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지역의 노동자의 권리를 해보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바로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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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를 막고 가진 자들의 이윤과 돈벌이를 막아야 이 지역의 재래시장이 살고 이 지역의 전통시장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이 바로 이곳 아래시장에 고객들은 재벌이나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 서민이 임금이 올라가고 잘 살게 될 때 바로 이 재래시장이, 이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영국! 권영국! 국회는 법을 만들어서 이 땅에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논문을 표절한 사람이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람이 국회에 가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또한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주를 핵산업의 단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 번 폭발하면 그 나라의 운명이 끝장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호 5번 정정법은 경주를 핵산업의, 핵쓰레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히 얘기합니다. 이제 경주는 핵쓰레기와 위험한 원전의 도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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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 천년 고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4.14 총선에서 더 이상 가진 자들과 재벌들의 권력을 이제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와 우리 서민과
우리 상인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경주 지역의 정치 권력을 확 바꾸어 낼 때만이 이 지역의 경제가 살고 이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면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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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에게 세금을, 우리 서민들에게 복지를 쟁취하기 위하여 기어 6번 권영국 노동자 서민의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권영국, 권영국, 권영국. 국민을 우롱하는 새누리 정권을 반드시 끊고 우리 노동자 서민이 반드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 기어 6번 권영국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권영국, 권영국, 권영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면 경주는 경제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외쳐주십시오. 제가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은 바꾸자라고 호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꾸자, 우리가 바꾸자, 우리가 바꾸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꾸면 우리 노동자 서민이 그리고 이 땅의 상인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기자로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자, 우리가 이기자, 우리가 이기자. 고맙습니다. 기어 6번 권영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